북유럽 끝자락에 위치한 깊은 숲속. 외로이 숲속을 거니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릭 버글랜드. 멀리 미국으로부터의 이방인이었죠. 하지만 그가 숲속에 있는 이유는 느긋하게 여행을 즐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에릭이 잠든 사이 주변을 홀랑 태워버린 정체불명의 무언가. 무시무시한 불행이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향했던 인근 마을.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마주치게 된 불량배들까지. 그를 따라다니는 불행은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가차없었습니다. 불행의 끝판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 마을에 도착한 크리스틴 오스. 경찰의 의뢰를 받아 에릭의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 상태의 용의자. Eric, my name is Christine Oss. Would you like to come here and sit? 미스터리한 그의 범행 방법을 진술받아야 만했거든요. Will you come and sit with me, please? 거기다 하나 더. 얼마 전 있었던 인근 농장의 화재 사건까지. 농장의 모든 사람들이 희생되어 버렸거든요. 눈앞의 여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밝히게 되는 에리. 상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었습니다. 결국 정부로부터의 요원들과 함께 연구소로 보내지게 되는 에릭.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We're taking you to Oslo and then somewhere safe. I've already given him that. 에릭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진짜 진짜 무서움을 말이죠. 그렇게 요원들로부터 탈출하는 데 성공하는 에릭.
They have uncovered three dead. 그리고 다시 찾아간 크리스틴까지. Christine! I, 그의 말에 귀 기울여준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Are you okay? Are you hurt anywhere? Mm-hmm. 숲속 비밀 별장에서 잠시 몸을 숨기기로 결정하는 두 사람. 그리고 맞이하게 되는 첫 휴식까지. 크리스틴 또한 서서히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에릭은 자신의 능력을 조절하지 못할 뿐 그 어떠한 악의도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하여 능력의 단서를 찾기 위해 사건의 시발점으로 향하기로 하는 두 사람. 대형 화재 사건이 발생했던 바로 그 농장이었습니다.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 시골 농장으로 향했던 에리. 그의 능력이 발동된 문제의 장소였거든요. 하지만 세상 일은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 정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량까지 얻어 탔던 두 사람이었지만 정부는 이미 두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으니 국경 앞 다리 한복판 사방에서 포위를 준비하고 있던 요원들. 에릭에 대한 제압에 들어가게 되는데 크리스틴에 대한 위협에 제대로 빡쳐버린 에릭. 그의 능력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신을 방불케 하는 어마무시한 능력이 말이죠. 시간이 흐르고 Christine? We will Where am I? I'm right here, Eric. I'm right outside. Power scanning. There will be some noises. 비교적 간단한 치료와 함께 병원 밖으로 나설 수 있었던 에리. 하지만 상황은 크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마치 신의 강림을 눈앞에서 목격하려는 듯이 말이죠. After Thor and all the other gods died at Rome to prepare for their return. 형사님의 에스코트 아래 농장으로 향하게 되는 에리. 모든 사건의 시작점에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불타버린 건물 아래 기묘한 무늬의 표식, 그리고 그 아래 펼쳐지는 고대의 유산들까지. 과거 오딘이 직접 새겨놓은 모든 신들의 지식이었던 것. 수천 년 후 환생할 자신의 아들이자 북유럽 신화의 중심 토르를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자신의 모든 능력을 각성하게 되는 에릭. 하지만 정부는 그의 존재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았으니. You haven't seen what I've seen. Imagine Christians, Muslims. He doesn't represent any of them. I'll make sure it happens. 바로 그때 빛나간 총알에 의해 눈앞에서 희생되어버린 크리스틴까지. 진짜 재앙이 시작되어버렸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에 서있던 천둥의 신으로부터의 무서운 분노가 말이죠. 왠지 속편이 더 재미있을 것 같은 북유럽 판타지 스릴러 모탈 레전드 오브 토르였습니다. 감히 신의 후계자를 적으로 돌리려 하는 정부라니. 다음 편은 왠지 오즈망 시리즈로 딱 어울릴 것 같은데요.